미국이 잘 사는 이유하고 망해가는 이유를 간단하게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좀 이따 막자. 잘 사는 이유하고 망해가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죠. 미국이 잘 사는 이유는 탁월한 어떤 산업 역량이라든가, 그리고 과학 기술의 선도적 역할 등등이 있습니다만, 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달러 체제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걸 일단 빼놓고 달러 체제 요것만 하나만 보고 얘기를 하죠. 그럼 1971년도인가 브레튼 우즈 체제인지 뭔지 해서 금태환을 포기를 했어요. 금태환 포기. 포기하고 이제 달러는 종이돈 됐습니다. 종이돈. 그전에는 달러가 종이돈이 아니라 금과 달러 액면가의 25%에 상응하는 금에 연동되어 있는 그런 형태였죠. 그죠? 종이돈이 되면서 이제 미국은 망하는 걸로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 덕분에 달러를 금태환에 포기하고 종이돈 피아트 커런시로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미국은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됩니다. 엄청난 이익. 이걸 횡재수라 그러나요? 횡재수. 뜻하지 않게 횡재수를 얻게 됐어요. 이렇게 얻게 된 이익이 우리 돈으로 5경에서 대략 10경 정도 전후의 이익을 추정입니다. 추정 이익인데 5경에서 10경, 그러니까 만조에서 10만조 정도를 이익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1971년부터 언제까지, 지금 오늘 2024년까지 요 정도 이익을 얻게 됩니다. 요게 어떤 메커니즘인지 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간단하게. 그 전에 달러를 왜 금태환을 포기했느냐는 건데,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한무겠죠. 한국 전쟁하고 원래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2차 대전 끝나고 전 세계의 금을 미국이 싹쓸이합니다. 미국이 세계의 금을 싹쓸이. 대략 한 75% 정도 다 가져왔다 그래요. 전 세계의 금 보유량을 미국이라는 한 나라가 다 가져간 겁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거치면서, 이 금을 다 썼단 말이에요. 금을 탕진. 전쟁 비용으로 다 탕진했죠. 그래서 이제 금태환을 포기한 거잖아요. 금태환 포기한 거. 그게 이제 1971년이잖아요. 1년인데. 이렇게 금태환을 포기하면서 이제 달러의 미국의 전성기는 끝이다. 전성기는 끝났다. 좋은 시절 다 갔다. 서른 잔치는 끝났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누가 그렇게 예상했느냐 하니까 미국 자신이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우리의 봄날은 끝났다. 그런데 웬걸. 사람들이 이제 금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금태환을 포기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금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미 재무성 채권, 이른바 트레저리 본드라는 데로 다 몰렸어요. 다 몰렸죠. 트레저리 본드는 채권이에요. 채권. 채권은 빚입니다. 빚정서. 미국이 발행하는 빚이에요. 그죠? 여기에 전 세계 각국의 돈이, 이른바 유유자금이 다 모인 것이고, 그게 외환보유고잖아요. 각국. 외환보유고인데, 이 외환보유고에 들어있는 돈은 어떤 의미냐니까, 이거는 미국이 이자도 줄 필요 없고, 갚을 필요도 없는, 돈. 그죠? 이걸 지난 50년 동안 얻은 추정 이익이 5경에서 10경으로 오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죠. 미국 GDP가 지금 대략 3경 정도인데, 3경 정도 되죠. 조로 따지면 3만조 정도 되는, 3만조 좀 더 될 거예요. 3만 2, 3천조 정도 될 텐데, 그 금액의 두세 배 되는 것을 지난 50년간, 최소 이 정도, 최소입니다. 최소 이 정도의 이익을 얻은 겁니다. 미국이 잘 사는 이유. 1인당 GDP가 7만 5천 달러 정도 되잖아요. 1인당 GDP가 7만 5천 달러 되는 데는 미국의 과학기술의 엄청난 발전이라든가 산업 역량도 한몫을 했지만, 더 큰 목은 바로 이 시스템, 횡재수입니다. 이 횡재수와 똑같은 횡재수를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의 횡재수. 아파트 미분양. 1억 3천만 채죠. 미분양. 요게 중국으로서는 횡재수입니다. 요것도 중국이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은, 결과적으로 엄청난
횡재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니까 요건 결국 다 중국 정부가 중국 국가가 인수하는 것밖에 없어요. 국가가 인수하고 그리고 이 채무 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주로 지자체들이죠. 지자체 그래 성입니다. 성뭐 성이나 뭐 현이나 이런 데서 채권을 발행했단 말이에요. 중국이 채권 발행했고 이게 이제 부도날 상황이잖아요. 이 부도를 막는 간단한 방법이 있죠. 돈을 찍어내면 됩니다. 돈을 찍어내면 되죠. 중앙은행에서 화폐 발행하면 돼요. 인민币 발행하면 돼요. 그럼 이게 인플레이션이 되느냐 하는 건데 만약 인민币를 발행을 해서 1억 3천만 채에 상응하는 부실 채권을 중국의 중앙정부가 메꾼다. 돈을 찍어서.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손실의 사회화가 됩니다. 만약 경우의 수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인플레이션. 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이때는 손실의 사회화. 그러니까 중국 13억 인구가 힘을 합쳐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1억 3천만 채의 아파트 건설 비용을 충당하는 겁니다. 그죠? 뭐 이것도 손해볼 거 없죠. 어차피 이거는 뭐, 이만큼 자산이 생긴 거잖아요. 없던 집이 이만큼 생긴 거잖아요. 그죠? 손실의 사회화가 되는 것이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실의 사회화도 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일단 상품과 화폐 간의 관계를 좀 봐야 돼요. 상품과 화폐 간의 관계로 봐야 되는데, 요걸 일단 상품이 100이 있다고 합시다. 100이 있고 상응하는 화폐 발행량이 100이 있다고 가정하죠. 그러면 상품과 화폐 간의 관계는 일단은 1대1입니다. 상품 1에 대해서 화폐 1이 되잖아요. 이 상황에서 화폐를 200으로 발행량을 늘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상품 1 단위의 가격이 2가 되죠. 그죠? 그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품도 2로 바뀌게 되고 역시 1대1의 관계됩니다. 그러면 가격만 상품 1단위의 가격만 처음에 1에서 이게 2로 바뀌는 거죠. 이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죠? 이게 인플레이션인데 그런데 이 경우 지금 아파트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 보는 거죠. 왜냐니까 자 상품이 다시 돌아갑시다. 상품이 100만큼 있고 화폐가 100인 상황에서 그죠? 이 상황에서 화폐 발행량을 늘리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되죠. 그런데 상품 100에다가 지금 새로운 상품이 추가됐습니다. 새로운 상품 아파트가 추가됐죠. 얘가 100만큼 추가됐다고 가정합시다. 그죠? 그리고 화폐 발행도 기존 100에다가 플러스 100만큼 더 발행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상품 200에 대해서 화폐 200이니까 여전히 상품 가격은 1단위는 1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 아파트 미분양 1억 3천만 채의 아파트는 이전에 없던 자산이란 말이에요. 이전에 없던 상품이잖아요. 새로운 상품이 중국 내에 등장한 거죠. 따라서 그 새로운 상품에 상응하는 화폐를 추가 발행한다 하더라도 중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실의 사회화를 할 필요 없이 그냥 중앙정부가 돈만 더 찍어내면 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중국은 국가 수준에서 1억 3천만 채의 아파트를 확보하고 따라서 중국은 어떻게 되나요? 애시당초 빈곤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횡재수가 무슨 말이냐니까 빈곤층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한 거예요. 중진국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빈민층이 등장할 여지가 사라진 거죠. 누구나 그러니까 중국 13억 인구 중에서 인구 모두에게 고층 아파트, 그죠? 중국의 아파트 잘 짓잖아요. 고층 아파트 한 채씩을 다 돌릴 수 있는 여력이 된 겁니다. 돈안 받고, 공짜로. 그게 중국의 횡재수죠. 그러니까 1억 3천만 채의 미분양 아파트가 생긴 것이, 이게, 어떤, 언론 보도에서는 이거는 중국이 망한다. 중국이 망한다는 것이 아닌다고 보는데,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횡재수입니다. 이게 횡재수예요. 미국이 잘 살게 된 이유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금태환 화폐를 포기함으로 해서 미국이 망한 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살게 된 거죠. 그리고 미국이 망해가는 이유도 자동으로 나오죠. 왜냐니까 미국의 어떤 금태환 달러 체제의 해체입니다. 해체는 횡재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임재수의 중단. 그동안 매년 수백조씩 공짜 돈을 받아가던 미국 입장에서 더 이상 그 공짜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망해가는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 한 가지예요. 나머지 두 개쯤 더 있는데 그건 뭐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다시 얘기를 하죠.